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베테랑스 데이 연설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 모든 미국인은 미국의 원칙을 따르는 하나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과 의회에서는 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얼음을 깨면서 하나의 미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외침이 이어집니다. 클린턴 캠프에서는 연방 수사국장과 언론을 네, 언론 맞습니다. 언론에게 패배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사이 백인 우월주의 집단 KKK는 트럼프 당선 캠페인 축하 퍼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배한다고 압박했던 이집트에서 카이로, 필리핀에 이르는 국가 지도자들은 트럼프 후보에게 잘해보자고 손을 내밉니다. 안정을 사랑하는 주식시장은 특히 헤지펀드 투자가들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당선 뉴스에 잠시 혼절했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공화당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안도감에 다시 시장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가 냉정한 시각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예상했습니다. 레이거니즘과 프랑스의 네 나라 우선 정책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폴리티코에는 진보가 희망을 가져야 할 다섯 가지 이유라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폴리티코에 실린 전망보다 더 뚜렷한 한인 청취자 두 분의 의견도 오늘의 미국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밥 딜런에게도 큰 영향을 준 이 시대의 시인이며 사상가 음악가인 레오나르드 코헨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내년 1월 말이면 이제 미국의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이죠. 물론 뭐 땡스기빙 데이라든가 할러데이 또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있겠지만 오늘 그 베테랑스 데이에 많은 그 군인들 앞에서 역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혼란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많은 그 소울 서칭을 거친 뒤에 결국은 하나의 미국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election is over. As we search for ways to come together, to reconnect with one another and with the principles that are more enduring than transitory politics. Some of our best examples are the men and women we salute on Veterans Day. 역시 이제 베테랑스 데이에 미국이 원래의 그 미국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나가 다시 그 뭉치게 된다는 것을 군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군인을 말합니다. Example of our veterans, patriots, who when they take off their fatigues, put back on the camouflage of everyday life in America and become our business partners and bosses, our teachers and our coaches, our first responders, city council members. 뭐 남자 여자 그 모든 것들 모든 또 그 비즈니스를 뒤로 하고 결국은 미국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군인 뭐 선생님 뭐 여러 그 뭐 정치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그 마지막 그 베테랑스 데이 연설에 화합 단합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수십 개 도시에서 트럼프는 그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약간의 그 지역에서는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폭력으로까지 그 번지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그 법 집행관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약간의 그 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함께 뭐 이것도 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예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KKK단이요. 그 큐클럭스 클랜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이제 그 본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12월 3일에 빅토리 퍼레이드를 한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날짜도 얘기하지 않고 장소도 아직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그 강조하고 대변하는 인종이 결국 그 우리 KKK단도 뭉치게 한다는 게 이제 KKK의 공식적인 신문에서 지금 밝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은 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냐면 아무리 그 한인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라는 다 똑같은 그룹에 하나의 그룹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볼 때는 역시 그 트럼프 후보를 당선자로 만든 가장 큰 힘은 백인입니다. 백인 남자는 물론이고 백인 여성들도 53%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백인 여성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클린턴 후보에게 줬다고 해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기보다는 경제에 대한 절망감이라든가 또 그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의 임기 그 8년에 대해서 이제는 바꿔봐야지 된다는 변화에 관한 욕망이 강했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백인. 백인이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 백인이 우리가 많이 좌절돼 있었다. 이민자 등이 뭐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런 것이고 뭐 긍정적으로는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보자면은 역시 그 백인들이 다른 인종들을 좀 그 혐오하고 우리가 더 그 우리의 권리가 더 앞으로 나가야지 될 때라는 것을 이번 그 선거에서 표출한 것도 당연한 그 사실로 그 트럼프를 지지하셨던 한인 분들도 받아들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는 별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진 것이 제임스 코미 연방 수사국장이 막판에 클린턴을 다시 수사한다고 발표했던 것이라든가 언론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에 너무 포커스를 둬서 그렇다. 이렇다는 거거든요. 이 말에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그 바깥에서 그러나 공정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물론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그러한 발표를 한 것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언론이 얼마나 트럼프를 비난하고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은 클린턴 캠페인 측에서 자신들이 왜 졌는가? 그렇다면 왜 이 분노한 백인들에게 다가가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직접 트럼프 후보처럼 다가가서 트럼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같은 경제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디테일한 것을 보여줬어야지 되는데 분명히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언론에 노출 덜하고 실수 안 하고 그렇게 그 서민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그 사이에 돈이면 다지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선거에선 돈이 다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큰 돈 주는 곳에만 계속 기금 모금만 하러 다녔죠. 이런 것을 스스로 자성을 했어야지 언론을 비난하고 그렇게 자신을 도와줬던 FBI 연방수사국장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 캠프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패배에 관한 뭐 그 소울 서칭을 하는 과정으로 믿고 나중에 냉정하게 모든 것을 분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미국의 그 다수의 그 표에 의해서 다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선거인단 표에 의해서 당선된 그 트럼프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그 트위터를 통해서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서 이 오바마 대통령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또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의사당에 가서 폴 라이온 하원 의장과도 여러 그 좋은 분위기를 보이더니 오후에는
아니 그 시위대들에게 비난하는 그런 그 트윗을 보냈잖아요. 이것도 별로 그 좋아 보이지 않고 뭐를 믿어야지 되는가. 아침에 대통령스러워 보였던 오바마의 집무실에서 아주 그 오바마와 그 얼음을 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를 믿어야지 되는가. 트위터에 내놓은 캠페인 당시에 그 참지 못하는 기질과 어른스럽지 못한 국가 지도자로 본다면요. 그것을 믿어야지 되는가. 두 개 다가 트럼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무실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어느 것으로 더 향해 가야지 되는가. 오바마 대통령이 잘 정리를 해줬죠. 트럼프 당선자의 승리가 미국의 그 성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뭐 진심으로 원했겠죠. 현직 그 대통령이고 미국을 그 사랑하는 미국을 8년 동안 이끌었던 사람이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미국을 망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사이에 트위터에서의 트럼프와 아니면 그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아주 그 좋은 대통령입니다. 내가 앞으로는 그에게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한 그 가운데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여준 침착한 그런 그 트럼프가 더 많이 앞으로 그 일단은 4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서 그 우아한 그런 얘기를 할 때 트럼프의 변호인은 샌디에고에 가서 결국은 재판 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나서 시작해 주기를 원하는 게 재판 연기 신청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인수 과정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원 의장과의 만남에서도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끝나버렸습니다. 대중을 위해서 진정한 잡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굉장히 아주 그 따뜻한 그 미소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를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는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굉장히 미국과 그 연합을 했었고 동맹으로서의 일을 잘해왔던 그런 국가들과의 오버랩은 보이지 않고 뭐 카이로라든가 필리핀 마닐라라든가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지? 물론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현재로서는 그 트럼프에게 전화를 하고 서로 그 잘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지금 정말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이것에서 정신을 차려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과 합법적으로 어쨌거나 더 많은 이제 그 선거인단의 표를 받아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화합하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일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저스틴 정 선생님 그리고 상리 아마 저는 뭐 이 두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 전화 대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라스트 네임이 리고 상이 폴스트 네임이시겠죠. 이 두 분이 그 todayus.com 오늘의 미국 웹사이트에 보내주신 글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스틴 딘 정 선생님은 원래는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평범한 서민들도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수용과 기대가 겹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민주공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지지자도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힐러리의 민주당 성향을 좋아하고 지지했지만 대책 없는 난민 수용 문제와 이메일
메일 스캔들, 그리고 빌 클린턴과 같이 또는 따로 했던 연설로 인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입 문제들은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상당히 걸림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트럼프의 막말과 멜라니아 트럼프의 영부인으로서의 부족한 자격, 그리고 탈세, 아직 밝혀진 부분은 미약하지만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의 극보수적인 성향과 반이민주의의 치명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경제를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들, 그저 느낌들이었겠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 솔깃하고 강력한 이끌림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인 저는 투표는 못했지만, 그리고 돌이켜보면 은근히 힐러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중산층에게는 민주당 성향이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두 당의 공약들이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많은 고민과 혼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투표 현황 방송을 보면서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그 길었던 유세 기간 뒤에 머리에 맴돌았던 생각 중 트럼프의 경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이중적인 거죠. 힐러리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지만 뇌리에 남았던 생각은 트럼프의 발언들이 더 짙었으니까요. 개표가 끝나고 당선이 확실시된 시점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믿어보는 것 이외에는 이젠 당선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를 믿고 맡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파적인 미디어 보도에 관한 리서치를 본 후 생각보다 충격은 심했지만 그게 바로 미디어의 파워임과 동시에 미디어를 장악했더라도 그게 국민의 마음을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걸어보는 희망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든지 이 미국이란 나라가 한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절대 아니라는 점과 여기서 이제 한국의 모습과는 다르게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경제의 규모에 상관없이 아직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선진 국가로서 트럼프 당선인이 최선을 다해서 화합하고 훌륭한 정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최순실 스캔들과 최태민 일가의 비선 실세 의혹, 절대 뭐 단순한 의혹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한국의 부패한 정치와 재벌과 대기업의 부도덕한 현실을 보면서 이번 미국 대선과의 결과에서 온 당혹감은 오늘의 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씁쓸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한국은 젊은이들이 책가방을 내려놓고 집회로 나서는 이 시점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올바른 마음가짐인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동참은 무엇들이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저스틴 정 선생님이 todayus.com에 보내주신 글이고 상리 선생님의 글은 저도 이제 그 방송으로 하는 예비선거 또 그 본선거 내내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어디에 살고 계시는 분인지도 모릅니다만 저에게도 많은 그 배움과 깨우침과 때로는 아 그렇지 하는 것을 깨달게 해주셨는데 어제는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힐러리 클린턴이 져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분의 글을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이겨서 눈물 흘리며 감격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것을 반 그 트럼프 뉴스를 하실 때 기억해 주십시오. 돈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층에서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류 언론사들은 사기를 쳤습니다. 언론사들은 사이비 여론조사를 내세워서 힐러리가 이길 가능성이 얼마니 하면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엄청난 기만입니다. 국민의 정확하게 알 권리를 박탈하는 큰 죄를 언론사들은 저질렀습니다. 기득권의 대변인인 언론들은 계속해서 트럼프를 나쁘게 보도할 것이고요. 엔타이 프로테스터와 같이 우매한 미국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힐러리가 당선됐다 해도 엔타이 힐러리 프로테스터가 전국적으로 더 크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언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보도하려고 했을 겁니다. 사회자가 미 주류 방송을 그대로
옮기시지 말고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세상 돌아가는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방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힐러리의 그 파퓰러 보트 승리, 더 많은 표는 받고 선거인단 때문에 이제 졌잖아요. 그 부분은 단지 뭐 1% 2% 차이 정도로 미세했고, 이긴 이유는 워낙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러스트벨트 지역의 많은 주에서 이긴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주로 따지면 뭐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주에서 이겼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세계화 자유무역을 한 기득권층의 그 지배하에 중산층이 무너져가고 경제가 망가진 미국 사회를 트럼프가 잘 일으킬 수 있도록 이제는 당을 떠나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불법 이민도 막아야 하고요. 무분별한 중동 난민들도 막아서 테러로부터 안전해줄 수 있는 정책 등이 실현되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세계화로 물건값이 싸지면 뭐합니까? 당장 돈을 벌 일자리가 없는데요.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들에게만 이득인 세계화 자유무역으로 그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고 가계 부채만 떠안은 중산층 서민들의 자각으로 탄생한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거래의 달인인 그가 외국을 상대로 절대 지는 거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미국이 잘 돼야 한국이 또 세계가 잘 된다는 말이 사실일 때가 많습니다. 한국 안보도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더욱 견고한 것을 봤습니다. 트럼프 당선 그 시위하는 사람들은 참 그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썩을 대로 썩고 실패한 오바마의 정책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안을 이어받아 곤경에 빠진 미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것인가요? 그들 머리에는 왜 트럼프가 온갖 고난 속에서 당선이 된 것인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를 갖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많이 저지른 힐러리라도 학교 그 등록금만 무료로 해주면 괜찮다는 말인가 보죠. 한심합니다. 힐러리와 오바마는 기득권의 앞잡이로 그들을 위한 정책을 해왔던 사람들이기에 국민의 편에선 트럼프의 생각들과는 상충되는 분야가 많아서 합의와 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생각내는 대로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 같지 않고요. 이런 의견, 이 두 분의 의견이 있는 제가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의 직업상 특성으로 제가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미국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 생각들을 대체적으로 하시는데 저보다 훨씬 깊고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르침으로 오늘의 미국이 제가 함께 그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고 이 두 분들의 글은 어떤 그 미국 세계 언론보다도 그 촌철살인적인 것이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언론이 아닌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하는 트럼프의 대통령 시대 그리고 민주당이신 분들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왜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그 두 가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주 긴 사설 비슷한 그런 글이 실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이 우양우 한다는 것이요. 마지막 정착지가 레이건이 원했던 곳이 될 것일까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원했었던 그곳은 세금은 낮고 규제도 줄어들고 자유마켓을 하는 곳이고 정부가 개입을 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지금으로서는 뭐 볼 수 없고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백지입니다. 의외로 이제 이 많은 공화당은 이제 그런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 트럼프가 지금까지 그 선거 캠페인을 해왔던 것에 따르면 말로 구태여 표현을 하자면 뭐 미국 우선주의의 국수주의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기 현실적으로는 힘들어도 인기 영합적인 것, 또 문화의 차이라는 게 이게 이제 거대한 것이 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은 낙태는 절대로 안 된다 해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셨던 분들이 많고 실제로 뭐 복음주의자들까지 기독교 그 신자들 종교계의 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훨씬 많이 그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화당은 첫 번째 그 레이건의 버전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제 만난 그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그 트럼프 후보가 폴 라이언 그 연방 하원 의장, 미국의 이제 넘버 서열 정치 1위 공화당의 대통령이고 넘버 2가 역시 공화당인 하원 의장이잖아요. 이 하원 의장은 자유무역 그 강조를 하는데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가 지금 뭐 보호무역 한다고 하니까 보호무역은 공화당의 그 레이블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뭐 재정적으로는 보수적이니까 이 부분은 트럼프랑 통할 수 있지만 자유무역에서 일단 그 딱 막혀버리는데 이것을 풀겠다고는 하는데 서로 어떻게 풀 것인가 그 점이요. 그래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 포지션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어떻게 이제 그 무역 장벽 같은 것을 해결을 할지, 그리고 이제 특히 또 하나는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것은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개혁을 하기를 원하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개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완전히 공화당적인 것이 아닌 것이고, 뭐 오바마 케어 같은 것은 뭐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의 많은 정치인들도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환경 규제 완전히 지금 그 월스트리트에서도 환경에 관한 친환경 사업 주식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값이. 반면에 이제 제약회사는 그동안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제약회사가 너무 많은 이득을 누린다고 제재한다고 했다가 그게 이제 규제 다 풀고 하니까 제약회사 주식도 아주 살아났다는 것이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낙관적인 공화당들은 트럼프가 CEO 스타일로 큰 그 전략만 보고 작은 것들은 뭐 의회에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부통령이 하라고 한다든가요. 하면 이 부통령이 복음주의 그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그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주지사를 하기 전에 하원 의원을 할 때 굉장히 그 예산 같은 것을 줄여야 된다 하는 전형적인 공화당 그런 것을 이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그냥 헤드라인만 잡고 아웃라인만 잡고 다른 전문가들에게 하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낙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그 후보가 원래 당선자가요. 뭐 항상 그 얼굴 마주 보고 사람들에게 보고받는 것보다는 메모로 브리핑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선 이걸 원하는 것이고 한국은 이게 안 돼서 지금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이 저렇게 크게 터진 것이고 이제 오늘 토요일에 한국 날짜로 대대적인 시위가 있을 테고 그 시위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게 방향이 좀 보일 텐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일일이 다 세세하게 하지 말고 뭐 메모만 받고 나머지는 실무자들이 처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연방대법원에서 뭐 3명, 4명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명은 보수적인 그런 그 사람을 지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주지사는 공화당이 34군데에서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정책에서는 보수적으로 갈 것을 분명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이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급 국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되니까 이것은 이제 조금 그 무효화하는데 쉽게 그 될 것이고 가스, 오일, 석탄 업계 이제 맘대로 규제 풀어지니까 뭐 천연가스 수출도 쉬워질 테고요. 오일이나 석탄 시추 많아질 겁니다. 환경부나 재무부에는 친 비즈니스적인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고 오바마 행정부 시대와 반대인 거죠. 앞으로 100일 안에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세금 감면이 되는데 기업이나 개인이 다 부자 기업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니까
그러니까 서민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원래 그 체이스 이쪽에서 그 CEO가 안 한다고 하니까 골드만삭스의 CEO가 결국은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알라바마의 그 연방 상원의원인 제일 처음 트럼프를 지지해서 마지막까지 반이민 성향의 이제 이 상원의원이 어떤 역할을 맡고 루돌프 줄리아니가 뭐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든가 법무장관이 되고 뉴트 깅그리치라는 사람도 되고 사실은 줄리아니나 깅그리치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외교정책은 아직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그 잡지 그 폴리티코에는 민주당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다섯 가지로 그 지금 제시를 한 기고문이 실렸는데 일단은 민주당이 그 민주당과 진보의 밝은 미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원치 않았고 더 많은 숫자의 사람이 어쨌든 인구가 많던 어쨌든 힐러리 클린턴에게 더 많이 투표를 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내세운 아주 그 중요한 그 제안 프로포저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은 출구 조사를 보면은 투표한 사람의 25%만 서류 미비자를 추방해라 이런 것을 원했고 70%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에 기여를 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들의 자녀도 미국에 있으니까 여러 이유로 한 70%는 합법적인 신분을 줘야지 된다. 물론 뭐 범죄자들에게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41%는 벽 쌓는 것에 찬성했지만 54%는 반대를 했고 그리고 오바마 케어도 48%는 제대로 돼가고 있다고 하고 47%가 지나치다고 하니까 이것도 반반으로 갈려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강조하냐면 결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이 되고 의회를 상하원 다 장악해서 부시 대통령이 이제는 다 내 맘대로다. 소셜 시큐리티도 민영화하겠다 했는데 그때 됐어요? 안 됐잖아요.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소수당이었다 하더라도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론에 막 교육을 시키고 인식을 시켜서 결국은 소셜 시큐리티 민영화가 대통령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었었을 때도 안 됐던 겁니다. 이번에 여론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하는 것을 봐가면서 여론이 모든 것을 다 대통령과 공화당의 상하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폴리티코 이 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닉슨, 포드 이후에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 경제도 제대로 못했고 또 인플레이션 높아졌고 이란 인질 사태 있으니까 분위기가 금방 바뀌어서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을 탄생시킨 것이잖아요. 결정적인 그 미국의 정책이나 방향은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사람과 그로버, 그 클리블랜드 이런 것이 벤자민 해리슨이 뭐 그 보호 무역 같은 것을 강조를 하면서 뭐 아주 예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트럼프처럼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나니까 물건값이 비싸지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은행가와도 굉장히 그 이 사람이 가까웠고요 하니까 탁 여론이 등을 돌려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을 탄생을 시켰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2016년보다는 2020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세계가 함께 돌아가야지 되는데 전 세계가 혼돈되고 망치기를 원하는 나라와 국민과 사람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하면서 2020년에는 센서스가 이제는 또 그 마이너리티가 많이 그 성장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공화당이 선거를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뭐 선거로도 됐고 뭐 게리맨더링 같은 것도 있고 했었는데 2020년은 그렇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민주당과 진보에서 목표를 세우 전략을 잘 세우고 조직을 하고 조직이라도 힐러리 클린턴처럼 망가지는 그런 그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조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훨씬 지금 그 트럼프가 대통령을 잘하면 더 좋지만 잘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번을 어떤 그 거울로 삼아서 2020년에는 그야말로 그 더 나은 또 그 진보의 가치를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잠시 뒤에는 그렇게 무너지던 주식시장이 뭐
뭐 금방 회복이 됐어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마켓이 왜 그렇게 빨리 안정을 찾아갔는가. 처음에는 뭐 공포, 당황, 마치 그 경제적인 종말을 예상하는 것처럼 영국에서 그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는 것이 통과된 브렉시트 이후에 얼마나 세계 주식시장이 추락을 했었어요. 그때와 마찬가지였는데 이미 안정돼서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은 조금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그 실리콘밸리 쪽 또 테크놀로지 애플을 포함 하면서 뭐 페이스북, 트위터, 특히 아마존의 그 잭 베조스가 워낙에 캠페인 당시부터 이 도널드 트럼프와 각을 세웠었으니까요. 이런 그 기술주 같은 것들이 많이 내려갔었는데 왜냐하면은 크게는 이민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실리콘밸리라는 곳은 다른 나라에서 많은 그 이 컴퓨터에 정통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돈도 벌고 하는 것이고 실리콘 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CEO 자체도 오픈적인 동성애자이고 하니까 도저히 그 트럼프의 공화당 이슈와는 그런 것에 맞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돈만 많이 벌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좀 너무 싸구려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크게 성공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진보 이런 것을 돈만 벌면 된다 아니가 아니라 평등해야지 된다는 의미에서요. 어떠한 그 형태의 뭐 그 보수에서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실리콘밸리 나스닥 그 기업들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나스닥은 내려갔는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나스닥조차도 16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가? 처음에는 도대체 뭐 월스트리트를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힐러리 클린턴도 이중적인 거죠. 월스트리트에서 돈 그렇게 많이 받고 자신의 사위도 헤지펀드 했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고 딸도 대학 졸업하고 제일 먼저 들어갔던 회사가 뭐 헤지펀드고 뭐 헤지펀드에 다니시는 분들을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대통령으로서 개혁하겠다고 말하는 그 이슈 때문에 연관을 보면은 이게 오버랩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하면은 막 올라가고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하니까 끝까지 내려갔는데 가만히 이제 진정하고 보니까요. 아 그렇지. 저 사람 공화당이잖아. 경제정책이나 세금 이런 것이 뭐 힐러리 클린턴은 부자에게 세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기업이랑 부자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고 규제도 없애준다고 하니까 아 그래도 이 아무리 크레이지맨이라고 하지만 크레이지맨이 백악관에 들어가도 공화당의 그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공약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한 그런 한 우리가 뭐 이럴 필요가 없지 하면서 이제 다시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페소도 올랐잖아요. 그 멕시코에 그것조차도 그 벽을 세울 수 있겠어 하면서요. 세련된 투자가 아주 그 대부분이 헤지펀드 투자가지만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그 돌아서서 이제 막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는 게 아니라 또 파는 것은 이미 트럼프 이제 선거 그날 선거 당일 전에 다 팔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당선자가 전문가들의 충고를 듣는다면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풀지 않는 그런 중간 개입 없이 괜찮아지겠다. 뭐 의외도 공화당이 다 장악했는데 하면서 특히 다드 프랭크 뱅킹 빌 같은 것 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이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많은 것은 트럼프의 그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저는 놀라웠던 게요. 이 힐러리 클린턴이 양보 연설을 하는 그날 월스트리트에서 Rock Her Up 그 트럼프가 그 공약으로 내놓았던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조사해서 감옥에 보내야지 된다는 그 월스트리트에서 서로 뭐 돈을 주고 연설을 듣고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었던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 가둬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MSNBC에서 봤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레오나르드 코엔의 앨범이 나왔다고 해서 아직 사보지도 못했는데 그가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점검할 때까지는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숨졌는데 82세, 캐나다 태생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음악적인 영향을, 그 창조성, 심오함, 때로는 솔직함, 뭐 섹시함을 노래한 적도 있고 사회의 그 불평등을 노래한 적도 있고, 우린 그 노래 제목이 뭐죠? 우리는 다 압니다.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런 노래도 있었고, 60년대, 70년대는 뭐 밥 딜런, 조니 미첼, 폴 사이먼, 그리고 수잔이라는 노래를 제일 처음에 이제 주디 콜린스가 불렀었잖아요. 그 음성 자체도 베이스 보이스, 기타, 그릭 코러스 뒤에 있고요. 심플하게 사랑, 미움, 영적인 것, 전쟁, 평화, 우울, 극한 그 행복, 모든 것을 다 가사와 그 멜로디에 담은 그 레오나르드 코엔이 숨졌습니다. 끝이 있다고 느껴보지 못했다는 말을 했고요. 은퇴라든가 아니면 잭팟 같은 것을 맞아서 I'm your man, like a bird on the wire, famous blue raincoat, 뭐 너무 많잖아요 노래들이. 맥길 대학교 나오고 나서 그리스에 그 가서 원래 책을 썼는데 잘 팔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왔다가 뉴욕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보고 주디 콜린스를 만나서 수잔이라는 노래를 주고, 싱어송라이터의 라이터가 된 사람이 이제 그 레오나르드 코엔인데, 그 뒤로 82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래를 만들었습니까? 젊은 사람들, 슈렉이라는 그 영화에 이 노래가 나오니까 아빠랑 나랑 똑같은 노래 안에 하는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원래 또 5년 동안은 그 스님이 됐었잖아요. 근데 오랜 그런 자신의 그 매니저가 돈을 다 가지고 가버려서 할 수 없이 투어를 해서 돈을 벌었어야지만 됐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87번 공연을 한 레오나르드 그 코엔입니다. 글쎄 자신이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 내가 원하는 그 각본대로 살기를 원했고 영원히 살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레오나르드 코엔이기도 합니다. 82세 숨졌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짧게 불러드릴게요. 위스파, 이편한 치과, 타이어스 포 유, 재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할렐루야가 최고죠. 그야말로 숨을 타는 목동이었지만 왕의 자리에 올랐고, 한눈에 빠진 사랑 때문에, 그리고 뭐 삼손과 데릴라 이런 거. 이 레오나르드 코엔 자체는 세상이 갈등과 화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순간 그게 있다. 이것을 할렐루야에서 담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